주방경 거실입니다. 바로 통창. 우리 집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오븐 전부 다 빌트인 되어 있고요. 네, 샤워 부스. 자, 이 중정 공간 정말 매력적이에요. 닫을 수도 있고요. 앞쪽으로 남향으로 다들 방이 배치돼 있어가지고.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책임있는 중개를 약속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홍소장입니다. 오늘 여기 서정면 문오리에 나와있어요. 고급 분양주택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 들어오는 입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급 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길조차도 범상치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하고 단지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우리 집은 서정면 문오리에서도요. 1세대 전원주택지가 개발되었던 마진배라는 곳인데요. 워낙 서종에서는 남향으로 터가 나오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진배만 유일하게 남향으로 시원하게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자, 우리 집 두 채 분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 정면에 보이는 A동과 B동이 있는데요. B동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길 널찍한 그에 가능한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 따라 들어오면 되고요. 우리 집 마진배인데요. 마진배가 남향이고 터졌고 전망 좋은데 언덕이 좀 셉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집 맞은배는 초입 맞은배예요. 언덕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A동, 이쪽이 B동인데요. 저 B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대, 양쪽으로 해서 한 네 대까지 충분히 될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2022년도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입니다. 우리 집 토지 면적 158평이고요. 건축 면적 59평입니다. 우리 집 상수도 들어오고요. 오수관 직관으로 나가고 있어요. 보일러는 LPG 충전식 보일러입니다. 우리 집 줄레를 한 바퀴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작나무로 이렇게 조경을 하셨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외장 마감도 한번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급지죠? 한쪽 현에 아쉽지 않을 정도로 아담한 정원 있습니다. 정원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조경도 한 듯 안 한 듯 멋지게 해놓으셨어요. 가운데 이 나무도 되게 멋지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산이 싹 감싸고 있습니다. 텃밭 작게끔 상추 정도 심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텃밭 공간 있습니다. 텃밭 싫으시면 꽃밭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집 거실청 기준으로 앞에 정면 모습입니다. 너무 멋지죠? 앞에 막힌 없이 뻥 뚫려 있고요. 우리 A동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정망은 A동이든 B동이든 막힌 없이 뻥 뚫려 있다는 거. 자, 위쪽도 이렇게 나무 마감 하셨고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 널찍하고요. 양쪽으로 신발장 꽉 채우셨습니다. 신발 마음껏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중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 1층인데요. 들어와서 왼쪽으로 바로 주방 겸 거실입니다. 이 공간 굉장히 널찍하고요. 자, 이쪽으로 하늘창처럼 통창 시원하게 내놓으셨고요. 층모감 굉장히 좋습니다. 자, 끝에서 바라본 주방 모습이에요. 우리 집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오븐 전부 다 빌트인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 끝에서 또 한번 주방 끝에서 바라본 우리 집 거실 모습 꾸방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인덕션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 안쪽에 수납 공간 아래쪽으로 널찍하게 해놓으셨고요. 이 공간도 정말 좁지 않게 널찍널찍하게 빼놓으셨어요.
포인트 포인트 해놓으신 게 굉장히 예쁩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보조주방 있고요. 보조주방에도 계속 공간이 있습니다. 보조주방에 인덕션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 다 되어 있고 뒤쪽 흘러나갈 수 있게끔 연결되어 있는 문도 있습니다. 우리 거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창 시스템 창호 쓰셨고요. 2조 창호 쓰셨고 LG 제품 쓰셨습니다. 거실 쪽으로 지금 계단 및 창고 있고요. 1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방은 좀 작아요. 게스트룸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살짝 꺾이게끔 되어 있어서 좀 작고요. 방하고 거실은 전부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우리 집 건식 세면대입니다. 화장실 이렇게 샤워 부스 완벽하게 막아놓은 형태로 해서 샤워 부스 되어 있고요. 화장실 타일도 너무 예쁩니다. 1층 바닥은 이렇게 타일 막을 하셨어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집 2층입니다. 2층 복도 경계 마감 다 강화유리로 하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 2층에서 바라본 뷰가 너무 멋집니다. 아까 아래층에서 본 하늘창 느낌의 전면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 먼 산이 한눈에 쫙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층에서 아래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층에 방이 두 개 있는데 우리 이제 첫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방 크기 굉장히 큽니다. 붙박이자 꽉 채우셨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창문 한쪽 벽면 탁 트이게끔 널찍하게 창호 내놓으셨고요. 자, 우리 집 방의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부부 욕실. 건식 세면대 되어 있고요. 이쪽이 샤워하고 변기와 샤워부스 완벽하게 물 다 막을 수 있는 샤워부스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또 다른 방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또 매력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정 공간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활용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빗살 창도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미닫이에요.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열면 또 시원한 전경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멋진 중정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층의 두 번째 공간 볼게요. 두 번째 방인데요. 이 방이 가장 큰 방 같아요. 방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앞쪽으로 남향으로 다들 방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방, 뷰, 거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우리 집 방 끝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한쪽 끝에 화장실 있고요. 한쪽에는 드레스룸 있습니다. 저 화장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변기하고 샤워 시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굉장히 널찍해요. 그리고 세면대를 이쪽으로 빼셨어요. 드레스룸 안에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우리 서동면 문오리 고급주택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는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어요. 감사합니다.